그다음에 그 65페이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지? 법률행위 해석은 그 민법에는 규정은 없는데 그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다.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예? 무슨 행위 해석?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지?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 해석은 책 읽어도 띵하다. 가고 법률행위 해석은 선생님들마다 막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죠? 자, 법률행위의 해석. 뭐를 해석한다는 말이고? 뭘 해석한다는 말이고? 빨리 집어여라. 법률행위 뭐가 있노? 그렇지, 계약의 해석. 그런 말이지. 뭐의 해석? 뭐가 있을 때? 계약은 양당사 의사합치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전제가 뭐가 있을 때, 계약에 관해서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해석. 누가 하노? 그렇지, 법관. 꼭 기억한다. 전제, 분쟁이 있을 때 주체. 누가 해석한다, 빨리? 누가? 법관. 법관이 해석한다, 말이지. 뭐가 해석한다? 주체는 누구다? 법관. 어? 주체는 누구다? 법관. 주체는 누구? 법관. 그러니까 우리 법, 이거 지금 누구의 원칙을 공부하고 있노? 법관의 원칙을 공부하는 거지. 누구의 원칙을? 법관. 앉아가지고 아저씨나 아줌마는 내의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누구의 원칙? 나의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아, 이상하네. 아, 이상. 그건 시험 칠 때까지 이상하다, 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아, 여기 책에 있는 거는 누구의 원칙? 법관. 아, 법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결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구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어디에, 어? 법원에 가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런, 법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아, 내가 할 때는 안 그렇던데 하면 시험 떨어진다, 그 사람은. 난 자기가 하든 말든. 그지? 주체는 누구? 법관. 자, 가는데, 뭐의 해석? 아까? 계약의 해석.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자, 근데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 방법인데.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자, 해석의 방법.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대. 예?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요거는 여러분 그죠? 요 1월 달에 한번 하고 3월 달 할 때는 또 요거 안 한다. 됐습니까? 예. 다시 해석 방법 몇 개 있다? 세 개.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자, 요 자연적 해석은, 어? 법관이. 누가? 법관. 항상 주체는 법관이라 해서 항상 법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무슨 판? 그렇지, 개판. 아, 그 단어는 안 해. 어, 되는 거지. 그 법관이 누구?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무슨 방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보충적 해석은 누구?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데, 여기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슨 극? 간극. 그지? 그래서, 그럼 요거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그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의사 표시 넘어가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항상 여러분 항상 두 사람은 원래 대등하잖아요. 대등한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노? 빨리 갑. 그지? 갑을 뭐라고 그런다?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지? 그렇게 하는데 요는 어쨌든 법관이 표자 입장에서 요 상대방 입장에서 제3자 시각에서 하는데 근데 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딱 나오는 단어가 또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오 표시 무예의 원칙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 어? 오 표시 무예라는 말로도 쓰고 무효라는 말로도 쓴다. 뭐라는 말로도 쓴다? 무효. 오 표시 무예. 오 표시 무효. 네. 근데 요 자연적 해석은 주로 어디서 해석하냐 하면은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누구는 불리해지노? 상대방. 그랬죠. 요거는 자연적 해석은 무슨 방 없는 단동이 상대방 없는 단동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누구?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게 이제 체계되어 있다. 되겠습니까? 예. 네. 하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무슨적 해석부터 들어갑니까? 자연적 해석 들어가는데, 자연적 해석은 뭘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냐면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 집에 대해서. 됐습니까? 얼마에 합의했냐면은, 1억에 합의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험에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저번에 했죠. 매매는 무슨냐? 계약. 계약은 무슨 정? 빨리 약정. 무슨 K? 오케이 하면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갑과 을이 됐으면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 그지? 뭐 계약서 썼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됐습니까? 매매 계약 하였다, 매매 계약 체결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얼마에? 1억. 합의, 어? 했다 말이지? 합의하였다, 어? 체결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습니다. 뭐 안 써도? 계약서 안 써도. 그럼 이렇게, 여러분, 밖에서는 계약서 써야 뭐, 어, 하고 계약서 써도 무슨 금 줘야? 계약금 줘야 이제 구속력도 있고 하고 계약금 써도 뭐, 계약금 안 줬다. 무슨 죄라? 배째라 하면 끝나잖아요. 밖에서는 그러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안 줘도? 계약금 안 주고 계약서 안 써도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게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됐습니까? 시험에서. 자, 했는데, 근데 계약서 쓰는 거는 왜 쓰느냐 하면은, 나중에 나는 오케이 한 적이 없어. 어, 나는 오케이 한 적도 없고, 나는 뭐 한번 물어봤을 뿐이지 오케이 한 적은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뭐를?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계약서.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지 그 우리 아버지 때는 됐습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국문 그지. 그래서 우체부가 막 편지 오면 읽어주고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일제 시대 때 이런 때 그지.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할 때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뭐 매수인 이렇게 할 때 딱 만약 우리 집을 판다 그러면은 됐습니까? 요 친구 세 명. 여기 친구 세 명 딱 데려오는 거지. 갑, 을, 딱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말하는 거지. 매매는 얼마고, 각은 얼마에 팔고, 어떻게 하고,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 다 하잖아요. 예? 적는 게 아니라, 왜? 뭐를 잘 모르니까. 글자 잘 모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듣고 뭐? 증인.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팔았다고 친구 세 명한테 뭐 사고? 그렇지. 술 사고 나와야지. 어른 뭐했다고? 샀다고 술 사고 해야지. 근데 나중에 분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이제 여기서 증인으로 이제 하는 거지. 언제? 옛날에는 글자 잘 쓰고 못할 때. 요즘은 일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안 알리고 남편한테도 안 알리고. 예? 예. 옛날에 그죠? 하여튼. 저도, 그러니까, 근데, 마누라가, 아, 뭐, 집을 산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하는 그, IMF 막, 하고 나서,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제 서울 처음 이사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몰랐단 말이에요. 천일생이가 민법 강의하고 있어도. 그때는 해가 막, 마누라가 막 하여튼 산다는 거냐. 막 사지 말라고 주저앉혔거든. 근데 하고 나서 집값이 막 폭등했대, 예. 요즘도 당신 그거 샀으면, 당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다른데 강의 가면 집을 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다가, 그다음부터 뭐 계약했다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하면 잘했어, 잘했어. 그냥 몇 번 해가지고. 응, 진짜.
왜냐면 이제는 뭐 정인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잖아요. 무슨 중개사 뭐 해가지고 쫙 해갖고 계약서 쓰고 막 다 해주니까 막 다 설명해주고 하니까 진짜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뭐 그저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그 앞에 뭐 어 김대중 응? 어 그 정부 시절 이때만 해도 막 집값 막 폭등했잖아요. 어 그때는 막 회사 다니는 것보다 아줌마들이 회사 다니는 것보다 어떻게 중개사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이 더 돈 많이 번댔잖아요. 매일 집이 오늘 얼마인가 해가지고 계약서 썼다 그러면 막 해 벌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회사 다니는 사람 막 멘붕에 빠지고 이랬잖아요. 응? 옛날에 그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성숙 안 했다는 거지. 자본주의가 진짜 성숙하면은 대박이라는 건 없다. 무슨 주의가 성숙하면은 자본주의가 완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합의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이제 계약서 쓰면서 됐습니까? 계약서 쓰면서 매도인이 낮술을 한잔 했습니다. 무슨 술을? 낮술을 한잔 해가지고 이게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1,000만 원을 해갖고 적어줬거든. 그럼 매수인은 나중에 매수인은 어디에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1,000만 원. 매도인은 야 너하고 나하고 1억에 합의했잖아. 근데 내가 뭐를 먹어가지고 아, 한 잔 먹어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을 뿐이지 1억 달라.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소송 제기했거든. 응? 법관이 뭐 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했다는 게 드러나면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얼마로 인정? 그게 자연적인 해석이다. 표시와 진위가 다시 뭐 표시와 진위가 다를 때 다시 뭐 표시와 진위가 다를 때 진위는 합의 진짜 진실 어? 표시와 진실이 다를 때 뭐를 우선시 진실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잘못 표시된 것은 아까 1,00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표시무예? 오표시무효. 잘못 표시한 거. 요거는 뭐가 없다? 의사가 없다. 제일 중요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했잖아. 자본주의에. 무슨 요 지금 1,000만 원에는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그래서 유효무효 무효. 그래서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다. 1,000만 원 표시됐지만 진위는 얼마다? 1억. 합의는 얼마? 1억. 얼마로 인정? 1억으로 인정. 하는 거 이걸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반드시 오표시 무효라는 거와 함께 같이 나온다. 그럼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쉽죠? 근데 책에서는 뭐 표자 입장에서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하면 어떤 선생님은 내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더라. 내가 법을 전공해 내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진화리다. 또 혹시나 여기 공부한 사람 있으면 옛날에 뭐 들은 적이 있을 거다 했는데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이게 막 선생님 설명해도 저기 뭐 이거 이게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대로 법관이 뭐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뭐 진실 탐지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소송 과정에서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얼마로 인정? 1억. 근데 그걸 밝혀낼 수 없다면 법관은 뭐 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표시된 대로. 그게 규범적에서. 그래서 법관은 1차적으로 무슨 탐지, 진실 탐지, 무슨 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고 법관이 해석하는 순서는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규범적 해석은 무조건 뭐 된 대로 빨리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렇지. 간단하지. 됐습니까?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 탐지 나오면 무슨 적 해석? 빨리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하지. 되겠습니까?
표시된 걸 강조한다기에. 그러면 요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요거 임의 규정도 없을 때 하면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한다. 무슨 규정도 없을 때, 임의 규정도 없을 때. 그러면 법관이 해석하는 과정은 지금 몇 단계, 몇 단계? 네 단계.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규범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 보충적 해석 들어간대, 이게. 쉽죠? 법률에 의해서. 나오면. 이게 나왔다. 예를 들면 이제 사법시험도 많이 나오고 중개사도 몇 번 나왔다. 예를 들면 청약자가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됐습니까? 얼마? 96만 원에 청약하는 것을 얼마로? 69만 원으로 잘못 표기했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대로 69만 원 받아들였다. 무슨 쪽에서? 아까 좀 청약자가 원래는 얼마에 청약하려고 했는데 96만 원에 청약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69만 원에 청약인데 상대방은 아무런 다른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얼마로 받아들였다. 69만 원으로 하면 무슨 적에서? 규범 적에서 이거. 근데 96만 원에 청약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갖고 69만 원 표시했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미리 카다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사법시험에 그렇게 나왔다. 미리 뭐 카다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뭐 96만원으로 인지하고 있다. 무슨 적에서? 그렇지. 표시는 얼마 되어 있어도 69만원 되어 미리 카다로그를 받아보았으므로 96만원으로 상대방이 알고 있다. 무슨 적에서? 자연 표시된 대로 하면 무슨 적에서? 빨리 돌아가야지. 이게 오리버리 하면은 시험 떨어진다 이게. 의리벌이 제일 싫어한다 이게. 의리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빠리빠리해진다 이게. 빠리하고 빠리빠리해야지 이게. 의리벌이 하면은 다시 아까 96만원에 청약하는 것을 잘못 표시해갖고 69만원인데 상대방은 아무런 해석 자료로 없어서 얼마로 받아들인다. 69만원 무슨 적에서? 규범 적에서. 근데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잘못해갖고 69만원 했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미리 뭐를 받아봐가지고 카다로그를 받아봐가지고 96만원으로 알고 있다. 잘못 표시했다 알고 있다. 무슨 적에서? 그래서 96만원으로 계약 승립하면 무슨 적에서? 잘 그렇게 나온다면 이게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아까 69만원 표시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69만원은 아까 무슨 표시가 없다. 넉자 의사 표시가 전혀 없다. 그치? 잘못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그게 해야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술술술 된다 이게. 이거 안 되면은 모르면 그건 문제만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알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무슨 쪽에서? 보충적 해석은 무슨 규정도 없을 때,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제가 설명하느냐 하면은,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그치? 합의금 사건인데, 여러분, 그죠?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지. 무슨 사고가? 교통사고 나면은, 됐습니까? 운전자는, 음주 운전하고 그 중대 뭐 10대 과실이 있잖아요. 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이거 아니면은 사람 죽지만 않으면 괜찮거든. 무슨 보험 들어 있으면 종합보험. 그래서 차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가 중심이냐면은 사람이 먼저다 이러잖아요. 뭐가 먼저? 사람이 우선인데 다쳤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 사람만 손해다. 됐습니까? 다쳤다 고쳤다 원래보다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지 그지. 아무리 수리해도 그지 맞잖아요. 수리해도 그지. 그 이제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예, 해가지고 몇 주 진단이 났냐면 3주 진단이 났습니다. 몇 주 진단? 3주 해가지고 병원에 한 3주 정도 입원해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3주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계속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지겹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막 병원 공기도 싫고 병원 밥도 싫고 난 집에 가서 그냥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고
집에서 그냥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래서 약간 통증이 있지만 뭐 하기로 마음을 먹고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어디에서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 이렇게 한다게. 그래서 500만 원에 합의했대게. 얼마에? 500만 원.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그 보약도 한 제 지어 먹고 그 아직 통증도 남아 있으니까 집 근처에서 통증의학과 요즘 그지? 통증의학과 가서 진통제도 맞고 하면 뭐 될 거라고 믿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됐습니까? 이제 500만 원에 합의하면서 항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면서 그냥 합의 돈 주는 게 아니고 각서를 써달라고 그러거든. 앞으로 차후에 이 민사상 형사상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걸로 끝낸다 하는 걸 써달라는 거니. 그래서 뭐 500만 원 받고 그걸 가지고 보약도 한 제 지어 먹고 집 근처에 통근 치료도 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500만 원에 뭐 민사상 형사상 추후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합의 써줬단 말이지. 아니 근데 집에 와서 좀 한 달쯤 지나니까 아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한 3개월 지나니까 극심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통증 집 근처 통증의학과 다녀도 안 되고 해가지고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네. 대학병원 가서 정밀 진단하니까 괴사가 발생하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냐? 계속 점점 위로 올라오니까 다리를 뭐 해야 절단해야 살 수 있다고 한대. 그래서 뭐를 먹었고 눈물을 먹었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5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됐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 보험회사에 다시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피해자가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추가 보험회사에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더니 됐습니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민사상 형사상 이 사건을 가지고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때문에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서 어디에다가 그렇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 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누가?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판결했다. 그게 무슨 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선생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지금 핵심이고? 각서가 핵심이지 지금. 아이 포인트를 좀 알아야지. 각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선생 판사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선생 그러면 피해자가 500만을 받으면서 보험회사와 쓴 각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지. 각서에 민사상 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이 각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럼 선생 판사는 그 보험회사가 받은 각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들어봐라, 들어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선생,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다는 각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는, 각서 쓸 때, 내가 지금처럼 피해자가 대퇴부, 다리 한쪽이 절단될 거라고 알고 각서를 썼습니까? 모르고 각서를 썼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각서 쓸 때 다리가 절단될 거라고 알았더라면 뭐 했다면? 다시 뭐?
알았더라면, 다시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 가능했더라면, 그렇게 한다.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그런 각서를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렇지. 핵심 단어가 금방 뭐랬노? 그렇지. 이제 조금씩 그런 게 돼야지. 무슨지, 누구든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단 말이지. 만약에 지금처럼 대태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각서 쓸 때 만약에 그 500만 원 받으면서 각서 쓸 당시에 이게 지금 대태부 상단이 절단된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빨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빨리 뭐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예,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뭐 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 적 해석? 보충 적 해석. 오늘 하고 나서 좋은 거 배웠죠. 무슨지 인간은 이성에 호소한다는 거지. 우리도 많이 하잖아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갑과 을이 막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요즘 사이코 많잖아요. 밖에 나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남 하는데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하다가 어떤 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하면 어떻게 하노? 빨리 되나? 뭐를 막고? 길을 막고? 뭐를 막고?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길 로드 뭐를 막고? 도로를 막고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이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 그건 어디에 호소하는 거다?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지. 뭐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아까 다리 한쪽이 절단된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썼다더라도 됐습니까?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 적 해석? 보충 적 해석. 되겠습니까? 네. 무슨지? 근데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쓰냐면은 됐습니까? 요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 쓴다. 예?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 쓴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법 조문 안에 무슨 조문 안에 법 조문 안에 저런 하였으리라 뭐 어육되는 경우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와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아까 104조에서 했던 건 뭐? 무슨 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 안에는 요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 하면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그럼 여러분 일부 무효의 법리는 어떤 게 일부 무효의 법리냐면은 나중에 할 텐데 무효 때 자 일부가 무효다 원칙 항상 원칙 빨리 일부가 무효다 원칙 전부 무효 됐습니까?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수원에서 사과가 있는데 뭐가? 새가 파먹었다. 백화점에 납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또 얼마 전에 여러분 그저 작년인가 그 작년에 막 가을에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가수 농가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그랬거든. 어? 해가지고 그 사과나 배 전부 다 뭐가 나가지고 흠집이 나가지고 백화점에 이런 뭐 상품 가치가 없게 됐단 말이지. 그랬고 막 그 가수 농가가 많은 시군에서는 완전히 이게 뭐 농민들이 그 이렇게 가수원 하는 사람들이 그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뭐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보조개 사과, 흠집 사과 그렇게 이제 봉지 넣어가지고 다시 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싸게 저렴하게 판 적이 있었거든. 그거 생각하면 되지. 원칙 일부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무효? 빨리 전부 무효. 예외. 요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다시 요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빨리 뭐 요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다시 뭐 요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뒤집어라. 유효만 있었다더라도 요것만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뭐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됐습니까? 다시 무효가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들어있죠? 예.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 무슨 부분만?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적 해석이 필요하다? 보충적 해석. 그치, 그렇게 한단 말이지. 응? 되겠습니까? 예. 그거, 이게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이제 이론상 설명할 때, 아까 104조 무효잖아, 그지? 근데 상대방이 돈 더 주겠다. 그러면 나한테 내가 4배로 더 줄 테니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런 것처럼,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는 경우에 다시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유효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왜 무효가 되면 효력 발생 안 하니까 헛짓이나 헛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하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 계속 얼퍼라 빨리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일부 무효와 무효 행위의 전환 안에는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이런 단어가 들어 있거든. 그래서 무슨적 해석과 관계가 있다. 빨리 보충적 해석.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아까 무슨지 누구든지 누구든 우리는 이제 제가 예를 들 때는 무슨지라고 했지만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법조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상적 의사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적 의사 가상 그러면 자 보충적 해석과 관계가 있는 단어 기억해야지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는 뭐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하는 거 그지? 시험 잘 낸다 이게 꼭 낸다 모의고사는 꼭 내겠지 뭐 진짜 시험은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이게 무슨 적어사 가상 가상 적어사 하면 무슨 적에서 보충 적에서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했죠 1차적으로 무슨 적에서를 하고 2차 규범 3차 임의규정 4차 보충적 해석이잖아. 그럼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인데 이런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됐습니까? 보충적 해석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됐습니까? 무슨 적 해석을 하더라도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하거나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해석 방법은 아까 4단계를 거치지만 일단 해석 방법은 지금 몇 개가 있노? 몇 개 빨리? 3개가 있죠, 그지? 몇 개? 3개가 있는데, 자, 그럼 아까 법관은 할 때 원래는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 탐지해서 자연적 해석부터 쭉 시작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방 뭐래노? 아,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하면은 됐습니까?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하면은 이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하잖아, 그지?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하면 우리 보통 일반 재산법에서 우린 재산법 공부하잖아요. 무슨적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규범적 해석. 무슨적 해석? 규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표시행위의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 해석의 대상은 무슨 행위?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요, 자연적 해석은 아까 맘먹은 걸 중요시 하잖아요. 응? 진위. 그래서 요 자연적 해석은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내신, 효과의사. 무슨 의사? 효과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럼 요거는 표시행위. 요거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무슨 행위? 표시행위가 나오면은, 무슨적 해석? 빨리.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 하면 무슨적 해석? 보충적.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다시 뭐?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무슨 행위가 나와 있네? 표시행위. 또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 하니까 무슨적 해석을 한다? 보통. 보충, 규범적 해석. 보통 때는. 그냥 막연하게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무슨적 해석?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67페이지로 가는데 무슨 7페이지? 67페이지 그 저희 대표예제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막 사법 시험에도 나오고 중개사에도 나오고 몇 번 나왔다. 요 24회 사법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지? 요 사법 시험,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 중개사에서 먼저 나오고, 다음에 나올 때 사법 시험에 비슷하게 나왔다. 무슨 시험에? 사법 시험에 거의 비슷하게. 자, 한 번 더 이게. 자, 갑은 주어 동그라미 하고,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는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하였고 을이 이에 대하여 을이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딱 하면은 자 근데 이제 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이게. 을이 만약에 그러면 표시된 대로 낮은 금액 얼마? 89만원에 받아들이면 이건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근데 만약에 그 옛날에 기본적으로 나온 게 자연적 해석은 을이 미리 뭐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보았기 때문에 98만 원에 계약 성립한 거로 한다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이렇게 간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 후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뭐 하고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뭐 하고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자, 요거는 지금 이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매매하고 복합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자, 지금 갑은 누구하고 먼저 계약하고 일단 을, 다시 누구한테 팔아버렸다? 병.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일단은 누가 소유권, 특별히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 이런 말은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늘 했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치? 자, 틀린 것은 이렇게 했잖아. 그치?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1번. 을은,
그럼 만약에 가면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뭐 어쨌든 뭐 98만 원이든 89만 원이든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빨리 병. 무슨 매매로? 이중매매로. 그지? 어른 갑과 병의 매매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오. 맞죠? 예.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하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범, 아까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 얼마?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죠? 예.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을은 병 명의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이중매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자, 합의하였으나 하면 계약 승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제곱미터당 80만 원을 기재되었다면, 요, 자, 여러분, 저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요, 오 표시하고 또 차고하고 다르다. 오 표시죠? 지금, 이건 무슨 표시? 오 표시. 그, 오 표시는, 여러분, 아까 89만 원은, 지금, 98만 원에 합의했는데, 지금 얼마에 적었노? 89만 원 적었죠? 89만 원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고? 넉자, 의사 표시가 없다.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 표시가 없다. 오 표시는 잘못 표시된 거, 아까 지금 89만 원은 의사 표시가 없고, 차고는 의사 표시도 있고,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사 표시가 있는 거거든. 요거는 의사 표시가 있고, 요거는 아예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 표시 없다. 자, 얼마의 합의? 98만 원, 4번. 얼마의 합의? 98만 원에 합의했는데 89만 원 잘못, 89만 원의 특징. 넉자, 의사 표시 없잖아요.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아예 착오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 표시하고 오 표시 나오면 착오 있다 없다? 없다. 잘못 표시한 거는 아까 넉자, 무슨 표시가 없다? 빨리, 의사 표시 없다. 착오는 의사 표시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89만 원에 대해서는 갑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아예 착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 2, 3, 4 다 맞다. 그지? 그 다음 5번 갑니다. 만일 갑의 배맹이에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병으로부터. 가면 이건 몇 조 무효? 빨리. 103조 무효지.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에, 아까 정은 주어. 취득하였다면 끊고, 정은 또 주어 나왔잖아요. 갑과 병, 어쨌든 갑과 병은 유효 무효, 빨리. 갑과 병은 유효 무효, 무효지. 갑과 병은 유효 무효, 무효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갑과 병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요거 말고 또 많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이게 뭐 판례 많은데, 그죠? 여러분 어느 한가 한번 보냐면, 66페이지 한번 보죠. 66페이지에. 66페이지에 거기에 핵심 판례. 무슨 판례? 핵심 판례. 그 다음에 그거 지문에 그대로 넣는다. 아까 주어. 무슨 행위 해석은? 법률 행위 해석은? 어디? 표시 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 그거 줄치고. 그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지문에 그거 쭉 해갖고 그거 쭉 판례 적어놓고 이건 1번 자연적 해석, 2번 규범적 해석, 3번 보충적 해석, 4번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금방 줄친 거? 표시 행위. 그 다음에 무슨 적 의미? 객관적 의미. 나오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또 맨 끝에도 말미에도 가도 무슨 행위에? 표시 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 이건 무슨 적 해석? 빨리 규범적 해석 전부 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연적 해석은 뭐라는 단어 쓴다? 빨리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은 빨리 무슨 행위? 표시 행위.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아까 무슨적 어사, 가상적 어사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인데 그지? 그 다음 판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 판례는 또 여러분 자 원래는 이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400만원 더 받을 돈이 있습니다. 금방 뭐래노? 400만원 더 받을 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돈을 예를 들면 뭐 1000만원 받으면서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1400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으면서 1000만원 받으면서 다시 얼마 받아야 되는데 1400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으면서 1000만원 받으면서 그럼 돈 받았으니까 영수증 써줘야 되잖아요. 영수증에 무슨 완결?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더 붙여줬단 말이지. 그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완결? 총완결. 다시 뭐? 총완결이라는 문을 더 붙여줬을 때 뒤에 말이 중요하다. 영수증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노? 총완결. 실질적으로 얼마 더 받아야 되는데? 400. 근데 뒤에 더 받을 돈은 면제한 것으로 본다. 무슨 적 해석? 그렇지. 규범적 해석. 무슨 완결을 강조하고 있노? 총완결. 근데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써줬지만 여전히 400만 원 더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한다. 그렇게 잘 나온다. 뒷말이 중요하다. 다시 얼마 더 받을 거 있는데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더 붙여줬다. 더 받을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본다 하면 무슨 완결을 강조하고 있노? 총완결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럼 무슨 적에서? 규범적에서 여전히 400만 원 더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근데 뭐 이렇게 안 나오고 금방처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나온다. 무슨 완결? 총완결이라는 문을 더 붙여줬지만 그럼 주로 이제 400만 원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을 돈은 면제한 것으로 본다. 무슨 적에서? 규범적에서 여전히 4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면서 뭐 해보기로 하고 뭐 관습 이런 거 뭐 별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시험 문제 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무슨 표시로 들어갑니까? 어사표시로 들어갑니다.